갓세븐, 그리고 트와이스, 뭐 또 전소미양 이런 친구들이 방송에서 뭐 여자친구 있어요? 남자친구 있어요? 근데 네 있습니다 이러면 형은 어떨 것 같아요? 아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건 분명히 좀 그럴 것 같고 진짜 사귀지 말아야지. 3단계가 있었다. 아 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? 가수 생활 떠나서 사회생활 하면서 억울했었을 근데... 때가 있었고 좀 자랑스러웠을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불안할 때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는 거. 왜냐하면 옛날에는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거든. 뭐 어떤 가수가 있어도 그냥 속으로는 내가 훨씬 뛰어나지 항상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만큼 성공을 못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야. 계속 굉장히 억울했던 것 같아요. 억울하고 그게 이제 더 심해진 계기가 예능 프로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여자친구 있어요? 그런데 내가 네 이렇게 엄청 솔직하시다. 아무 생각 없이 얘기를 한 거예요. 그게 우리나라 가요 역사상 처음이었대. 그러니까 어떤 젊은 가수나 남자나 여자나 나와가지고 그냥 바로 애인이 있다고 말하는 거는 없죠. 안 되죠. 없죠. 다른 가수들 보니까 전부 다 여자친구 있고 남친구 있으면서 막 아니에요 뭐 여러분과 결 너무 얄미운 거야 다들. 이건 저도 동의해요. 그다음부터 이제 뭐 문자 투표 뭐 이런 것만 하면 확 떨어지는 거야. 그러니까 뭐 음악은 똑같이 인기가 있는데. 그죠. 그때 이제 속으로 생각했지. 두고 보자. 어차피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팬하고 상관없이 나중에 실력 때도 될 테니까 나중에 두고 보자. 속으로 대박이다. 계속 그 생각만 했던 거야. 그럼 반대로 형 굉장히 솔직하게 그렇게 다 얘기하시고 그리고 약간 얄밉다고 하셨잖아요. 그러면 갓세븐 그리고 트와이스 뭐 또 전소미양 이런 친구들이 방송에서 뭐 여자친구 있어요? 남자친구 있어요? 근데 네 있습니다 이러면 형은 어떨 것 같아요? 아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건 분명히 좀 그럴 것 같고 진짜 사귀지 말아야지. 형은 사귀었어. 내가 힘들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야. 너무 힘들다니까 그렇게 하면. 아니 갓세븐 친구들은 형 데뷔했을보다 지금 나이가 더 있는 친구들도 있잖아요. 애매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. 힘들어. 문자 투표에서 계속 지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? 형 2분 전만 해도 ARS와 인터넷에서 그렇게 지면서 그렇게 살면 안 돼. 형 요즘도 ARS가 있어요. ARS 없지. 아 ARS가 옛날 말이구나. 아 요즘에 없어? 아 예. 없지. 아, 2분 전만 해도? 2분 전만 해도 그래 난 이렇게 당당하게 있고 10년 20년 뒤에 보자. 봐라. 전 이렇게 음악으로 성공받았고 하셨는데. 아니 하나 더 있어. 뭐냐면 이 가요 프로에서 이제 막 그 1위 후보 이런 거 했을 때 네. 인터뷰를 하잖아. 네.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네 팬 여러분 사랑합니다. 그다음 사람 네 팬 여러분 사랑해요. 네 팬 여러분 사랑해요. 근데 나는 팬을 사랑하진 않거든. 고맙고 좋아하는 존재. 사랑한다는 말은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. 네. 사귀는 사람에 대해서도 사실 처음에는 사랑한다는 말 그러니까 이거 나만 방송을 그렇게 94년부터 98년까지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니까 너무 손해인 거야. 그 사랑한다 말 언제 처음 했냐면 98년 콘서트에서 그때 공연장에서 처음 했던 것 같아. 4년 지나서 아 내가 진짜 이 사람들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을 살아야겠다라는 내가 확실한 결심이 섰을 때 이제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앞에 4년 동안 여러분 사랑해요 막 너무 얄미운 거야 막 다 오글거리기도 하고 진짜 뭘 사랑해 사랑하기 그럼 팬들에서 죽을 수 있어 막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그럼 여기서 반대로 갓세븐이나 트와이스가 음악 방송에서 그러면 안 되지 왜냐면 내가 자기는 그러고 그렇게 하면 인생이 너무 힘들었어. 근데 와, 너무 힘들었어. 근데 왜냐면 형이랑 또 요즘 아이돌들이랑 다른 게 요즘 아이돌들은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. 그럼. 물론 형 때는 왜냐면 이게 너무 사랑스럽잖아요. 요즘 또 아이돌들 워낙 많아서 활동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또 제가 또 제 마음속에 기획사 포장을 해봅니다. 예, 자, 감사합니다. 아니 그래서.